Okay, everybody. Hello again. 자, 다시 여러분 만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이번엔 이 3강, 세 번째입니다. 자, 지난 2강 때 마지막에 제가 살짝 언급했죠. 자, 의미덩어리를 순서대로 하는데 어떻게 다음 의미덩어리에 익숙해지느냐. 그러다 보면 it 다음에 appears가 편해지고, to가 편해지고, be가 편해지고, raining이 편해지느냐. 한국어의 조사처럼 영철이가 영희가, 순철이가, 내 친구 경찰이가, 이름이 경찰인데 그 사람이 경찰이야.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한 거야? 내 친구 경찰이가 경찰인데 경찰이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찰이가 한 거야? 경찰이 한 거야? 똑바로 말해봐. 내 친구 경찰이가 아니고 그 경찰이었단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친구 이름이 경찰이면 내 친구 경찰이가고요. 경찰이면은 경찰이에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법을 패턴과 문장 암기로 자연스럽게 영어의 문법에 맞춰서 말하겠다. That would never happen.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remind 시켜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자, 이번 강의. 자, 3강 제목 볼까요? Don't believe everything you hear. 여러분이 듣는 거다 믿으시면 안 돼요. 근데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문장, 뭐, 100문장만 외우면 영어 회화 끝. 뭐, 패턴 100개면 끝. 이 문법 강의면 끝. No, 그렇지 않아요. Don't believe everything you hear. 자, 우리 오늘 배울 topic 들어보시죠. A lot of people used to think the earth was flat. Some people used to think eating orange seeds would cause an orange tree to grow out of your ears. Others used to think you could get to China by digging through the earth. And now some people think you can't get a coffee at Starbucks for under $4. Don't be silly. A grande iced coffee is only $1.95. Don't believe everything you hear. 오케이. 자, 약간의 브리티시 액센트에다가 또 스타벅스 광고였어요. 제이 내용인데. 자, 이걸 가지고 우리 뭐 한다? 네, 맞습니다. 어순채화. 즉, 의미덩어리 순서대로 동작 표정으로 액팅할 텐데. 자, 방금 초대 언급했듯이 다음 의미덩어리 연상. 다음 의미덩어리가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의미덩어리를 순서대로 했죠. 동작 표정으로 액팅했죠. 거기다가 숟가락 하나만 얹겠다. 이런 느낌. 무슨 말이냐? 상을 차리는 게 힘들어요. 거기다 숟가락 하나 얹는 게 힘들어요. 네. 여기다가 딱 하나만 더 해주시면 돼요. 자, 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 지금 보시다시피, 자. A lot of people used to think the earth was A lot of people부터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 오, 과거형. 생각하곤 했어요. Used to, 과거형, think. The Earth, 지구를 생각해봐요. 와, 이렇게 지구 이미지. 어우, 이뻐라. Was flat, 과거형. Flat, 평평하다. 자, 지금 의미덩어리 컨셉을 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a lot of people, 액팅해 볼게요. 자, 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 다음 의미덩어리 연상훈련은 절대 자막을 보고 하면은 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드리고 있는 스크립트 리딩 파일, 즉 어순체화 파일을 가지고 이 원본이 아닌 어순체화를 가지고 이렇게 들릴 거예요. A lot of people. A lot of people you 다음에 이것을 응용 이팅 하세요. 자, 많은 사람들 다음에 여기서 딱 0.5초 동안 다음 미덩어리가 뭐지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방금 전에 했던 것들과 숟가락 하나 더 얹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1초 이상 걸리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또 1초 이상 걸려요. 그냥 이러지 마시고 다음 미덩어리가 People used to think used to think까지 했다고 쳐요. 다 used to think 생각했어. 그다음 뭐지 하고 the earth was flat. the earth까지 해볼게요. the earth 생각해봐요. 지구가 뭐 됐다고. 다음 덩어리 뭐지 해놓고 포즈를 풀어서 듣고 was flat 이를 듣고 평평했어. 이런 식으로 다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플레이어가 사실 이게 어순체화 파일이 아니어서 지금 딱 중간에 포즈 누르기 어려운데 A lot of people used to think 까지 어순체화 봐요. Go. A lot of people 다음 덩어리가 뭐지? 요거 하나 더 들어가는 거야. 숟가락 하나 더. People used to think Used to think 해봐요. Used to think 생각하곤 했지. 다음 덩어리 뭐더라? 뭐라고 생각했더라? The earth was flat. The earth was 까지 The earth was 그 다음 덩어리 뭐였더라? It was flat. 오케이. 요거요. 다음 의미덩어리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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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이번엔 제대로 된 다음 의미덩어리 연상이 돼서 it 다음에 appears가 올리지, 다음에 to be가 올리지, raining이 올리지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조사처럼 영어의 어순이 무의식적으로 붙으면서 영어를 fluent하게 그냥 단어만 떠오르면 돼요. 어떤 내용, 어떤 context, 내용과 다음에 words, vocabulary가 떠올라요. 그러면서 content words가 떠오르고 function words들이 그냥 또 어순과 같이 막 이렇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영어를 말할 수 있어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절대 패턴으로는 정말로 말할 수 있는 패턴 반복 하면요. 절대 원어민들이 또는 어떠한 오픽 테스트라든지 이런 스피킹 테스트에서도 점수가 오르지가 않아요. 높아봐야 I'm 2나 I'm 3 정도 뭐 3, 4단계까지 가도 고득점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냥 패턴 하지 마시고요. 우리 언어 생활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실 거예요. 자, 그것을 단순한 구구단으로 미적분을 풀 수 없듯이 여러분이 이 영어의 문법을 외워서 영어로 뭐 자연스럽게 문장으로 말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2번 문장은 다음 의덩어리 연상이 아닌 그냥 의미덩어리를 순서대로 동작과 표정 액팅하는 거 이대로 가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랑 같이 훈련하고 난 내용을 혼자서 여러분이 훈련할 때는 다음 의덩어리가 뭐냐 이렇게 한번 유추해가면서 연생해가면서 훈련해줘야만이 제대로 된 어순체화, 즉 의미덩어리가 다음이 뭐냐 하면서 그 문법에 익숙해지면서 유창하게 영어를 말하게 되는 거죠. 자, 2번 문장 볼게요. Some people used to think eating orange seeds. Some people used to think 생각했어요. Eating 먹어요. 뭘요? Orange seeds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것들을 먹는 것이 seeds would cause an orange tree. cause 뭔가 원인을 제공하다. 과거형 would cause 자 제공할 것이다. 뭘요? Orange tree를 뭐하도록 to grow out of your ears. grow out 자라나요. 밖으로 막 자라나요. 어디에서 of your ears. 두 개 다시 한번 우리 2번 문장 어순체 해볼게요. 자 처음부터 go. Some people used to think eating 뭘 먹어요? Orange seeds 지금서 먹어봐요. Would cause 뭐하도록 an orange tree가 앞에 있네요. 다음에 grow out 다음에 뭐요? Of your ears. 자 다시 한번 2번 문장 다시 한번 어서 해볼게요. Go. Some people들이 있어 몇몇 사람들 생각하곤 했어요. Used to think eating 뭐요? Orange seeds. 자 would orange seeds would cause an orange tree. Go. Would cause an orange tree가 grow out. of your ears. 잘했어요. 자,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실이죠. 그때는 근데 그게 진짜 true, 진실이라 믿었죠. 여러분도 한때는 패턴으로 또 한때는 무조건 영어를 듣기만 하면 스피킹을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절대 듣기만 해서도 말이 나오지 않고요. 패턴을 아무리 연습하고 문장을 외워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균형 잡힌 인풋 과 아웃풋이 동시에 훈련해줘야만이 자연스러운 말하기가 된다라는 거. 근데 하다 보면 자꾸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1대1로 영어를 많이 말하다 보면 저절로 내가 문장을 잘하게 될 것이다. 내가 말을 잘하게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원어민과 하루에 10시간을 6개월을 1대1로 한다 그래도 내비는 어휘가 즉 인풋이 없이 아웃풋만 한정된다면 계속 아는 문장만 반복하게 되고 맨날 그 똑같은 안부 물어보고 호구 조사하고 그거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는 유창성이 되게 좋아지지만 다양한 그 어휘를 즉 컨텐츠를 내가 내뱉을 수 있는 어휘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항상 제자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점 명심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Others used to think you could get to 어떤 사람들은 used to think 생각했어요. You could 할 수 있었다. 뭐래요? Get은 이게 있어요. Get to China. 중국 하면 떠오르는 영상 by 뭐함으로써 by digging 차봐요. 와 파함으로써 through 자 우리 see through 이 의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비치는 거 있잖아요. see through 시스루 시스루한데 보여요. 통하다 through the earth 아 지구 또 떠올렸어요. 다시 한번 이 문장 3번 문장 어서 와 go. Others used to think you could 할 수 있었어. get to China by digging 자 어디를요? by digging through the earth 참 이게 지구인데 오케이 지구 여러분 stump 굴러봐요 굴러봐 또 구르다니까 또 막 이렇게 roll 하는 건 아니죠 자 3번 문장 다시 어순체와 go others used to think you could
get to China by digging through the earth. 자, 잘했어. 해봐. 4번 문장. And now? And now some people think you can't get a coffee. 자, 어떤 사람들은 think 생각해요. You can't. 영국식 발음. You can't get a coffee. Guess 이 get이에요. 커피를 살 수 없어. 가질 수 없어. You can't get a coffee at Starbucks from 스타벅스에서 Starbucks from the $4. 자, 4달러 이하에 살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자 In through the earth. 자, 4번 문장. aim부터 전체와 go. And now some people think you can't get a coffee at Starbucks. 그 머리 산발한 여자분 상상해도 될까요? For under $4. 자, 다시 한번 더 4번 문장. go. And now some people think you can't get a coffee. 어휴, 구수한 냄새. At Starbucks에서요. For under $4. 자. Don't be silly. Don't be silly. 자, 바보 되지 마. 멍청한 소리. 여기 영상에 살짝 보면은 멍청한 소리라고 이제 오역이 돼 있는데 그거 오, 절대 아니에요. 그 나쁜 말 아니에요. Don't be silly 하면요. 내가 여기서 하루 민폐를 끼치게 돼서 너무너무 정말 죄송해요. Don't be silly. 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같이 바보 같은 사람도 영어 할 수 있어요? Don't be silly. What are you talking about? 무슨 소리예요? Don't be silly.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무슨 소리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알겠죠? 저 민폐가 영어로 뭐예요? 민폐. 저 사람은 완전히 민폐야. 내가 지금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불청객이죠. 뭐 그런 건 아닌가요? 또 갑자기 여러분. 자, don't be silly. 자, don't be silly. A grande iced coffee is. 자, grande 사이즈 이름이죠. 크기. Iced coffee가 is only $1.95. 자, 1달러 95센트고요. Don't believe everything you hear. 자, 이거부터 이 문장, 7번 문장. Don't believe. 믿어봐요. 다 믿어. Everything you hear. 듣는 거 다 믿으면 안 되죠. 정말 제대로 취사 선택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Don't believe everything you hear. 다시 어둔차와 go. Don't believe. 믿지 마세요. Everything you hear. 자, 지금 제가 빨리빨리 어순체어를 했지만 여러분이 실제 어순체어 훈련은 소리로만, 즉 저희가 드리는 스크립트 리딩, 즉 어순체어 파일로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땀 한 땀 의미 덩어리를 나의 기억과 연관 지으며 다음에 숟가락 하나 더 다음 의미 덩어리가 뭐지? 이렇게 연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일단은 오늘 배운 내용 다시 쭉 들어볼게요. Take a look. A lot of people used to think the earth was flat. Some people used to think eating orange seeds would cause an orange tree to grow out of your ears. Others used to think you could get to China by digging through the earth. And now some people think you can't get a coffee at Starbucks for under $4. Don't be silly. A grande iced coffee is only $1.95. Don't believe everything you hear. Great job, everybody. 정말 이 광고, 특히 영어 회화 광고는요. 와, 이게 정말 허위 가장 광고가 제일 심한 곳이 이 분야가 아닌가 생각해요. 뭐 3개월이면 원어민보다 영어 더 잘하게 해주겠다. 뭐 이 한 달이면, 뭐 열흘이면 입이 뻥 터진다. 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절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거짓말 속지 마시고요. 정말로 내가 한 단어 한 단어 다음에 그 어순에 조금 익숙해질 때마다 여러분은 조금 더 많은 말을 조금 더 유창하게 영어할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훈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훈련 꼭 기억하세요. 방법이 중요합니다. 방법만 제대로 한다면 반드시 한국에서도 영어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Bye, everybody.